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피해를 제보해온 피해자들 중 56번째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성전자 1실이 천안공장에서 일하던 중 재생불량성 비내리라는 희귀병에 걸려 대사에 했던 윤슬기 씨였습니다. 정부와 삼성은 더 이상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유족과 이 사회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동학진보당은 오늘 29일 당직 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백신 비대위 임기가 하루라도 빨리 마치고 당이 정상화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인데 이제 끝을 보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당직 선거에서만큼은 어떤 자본과 부정 시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원 여러분의 선거 참여를 위해 당은 당규가 정하고 있지 않은 어떤 편의도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 선거는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당원들이 당권을 가진 당직 선거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당의 책임의식을 가진 당원이라면 사소한 불편을 감안하고 선거에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부드립니다. 기계적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선거관리 과정에 참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출마하실 후보자님들께 미리 당부드립니다. 조직이 아닌 여론과 국민의 기대는 선거운동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당직 선거만큼은 당원들이 국민적 명분과 진보적 비전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통합진보당을 존폐 위기로 몬 위기의 근원은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있었습니다. 같은 편에게 모질지 못했던 잘못과 관용과 반행으로 포장된 부실이 모여서 총체적 부정 선거 사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조직포가 아닌 국민을 보고 당직 선거를 치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쇄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대위의 마지막 2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치러지는 당직 선거를 공명정당에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운영 중인 새로나기 특위, 중앙위 사태 진상조사 특위, 2차 진상조사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활동을 제대로 마무리해서 차기 지도부가 국민적 질타를 딛고 지지 속에 임기 첫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과 핵심의 새 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당원 비대위라는 모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진보당은 국민 앞에 추락한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파묻혀서 질식상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을 위하고 당이 다시 한번 진보적 가치를 힘차게 안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국 운영위원회에서 저의 제안으로 일부의 문구를 삭제하고 특별 기립문을 통과하였습니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 핵심과 단계를 만드는데 작은아마 걸림돌을 치우고 함께 합의 손길을 깊게 굳게 잡자는 뜻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뜻을 당원 동지들께서 깊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핵심 비대위는 이른바 당헌 비대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개의 당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